뭘 많이 써놨어요. 빼먹을까봐 써놨고요. 아, 공이 움직이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본 20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20-1조에 보면 정지된 공이 움직이는 경우와 움직이는 공이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는 경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빼먹지 않고 제가 하려고 미리 조금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20-1조의 제1항에 보면 정지된 공이 국외자, 즉 여기 보면 이제 국외자라고 하는데 국외자는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상관없는 사람, 이 상관없는 사람은 누구냐? 경기자, 또 동반자, 그 다음에 진행요원, 이 외의 사람들 내지는 이 외의 환경을 국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외자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을 경우, 자, 1. 뭔지 모르게 국외자에 의해서 움직였을 경우, 공이 여기 왔는데, 공이 여기 왔는데, 자, 잔디밭에 너무 기분 좋다고 누구네 집 강아지가 막 뛰어와서, 뛰어가다가 공을 탁 발로 쳐갔어. 거기서 움직였어요. 정지되어 있던 공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갔어요. 이럴 때는 벌타 없습니다. 무벌타고 플레이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있던 공, 원래 공이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1항의 규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수고를 좀 했고. 자, 2번은 뭐냐면 경기자가 이 공을 아직 거리가 좀 있는데 이제 스트로크를 하려고 뭐 이렇게 좀 뭐 흔들고 들어갔던지 이걸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갔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갔는데 어떻게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벌타는 없습니다. 공을 치려고 했던 의도가 없기 때문에 벌타가 없고, 이 공이 여기는 지금 다시 갖다 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경기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공이 움직였다는 건 움직인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플레이 됩니다. 아시겠죠? 상관없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는 오고, 경기자에 의해서 뭔가 치려고 이 사람이 순서가 돼서 공을 친 건 아니지만 어떤 다른 행위를 하다가 공이 굴렀다. 그러면 이 공은 그냥 그 자리에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뭐냐? 3항은 뭐냐? 경기자가 무단으로 그냥 공을 집어들면 2벌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내 공인가? 뭐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가 그거예요. 공을 확인하는 경우. 색깔이 같아서 저 공이 내 공인가? 이 공이 내 공인가? 슬쩍 들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진흙 같은 데서 흙이 묻어서 뭔가 오염이 돼가지고 털으려고 슬쩍 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경기에서는 벌타를 먹게 됩니다. 이 벌타 지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는 뭐냐? 나뭇가지예요. 요 공하고 조금 거리는 있는데 나뭇가지를 들어 올리려고, 이게 스윙을 하는데 조금 걸리니까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서 치우려고 했는데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살짝 흙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몰랐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게 슥 건드리니까 내가 슬쩍 굴렀어요, 이리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벌타 없습니다. 무벌타고 얘는 다시 원위치하고 공을 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뭐 돌려서 보시든지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공을 쳐서 원래 공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뒤에 다음 경기자의 공이 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 공을 놨는데 이 공이 먼저 1구고 이게 2구째입니다. 2구째. 자, 2구째를 지금 쳤기 때문에 치는 시점에서는 이게 경기자의 공이고 이건 동반자의 공이 되죠. 자, 여기에 공이 있었는데 공이 와서 이걸 맞췄어요. 맞춰서 이 공은 1로 가고 이 공은 1로 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무벌타입니다. 벌타는 서로 다 없고 이 공은 원래 있던 공으로 위치를 해서 이 1번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맞춰서 튀어나간 공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맞고 1로 갔기 때문에 내 공은 원래 1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난 이쯤에서야. 이거 아닙니다. 꿈 깨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공은 여기서 서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된 공이 움직이는 경우는 이 다섯 가지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공이 정지된 게 아니고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공이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이다가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또 우리 이 바둑이가 한번 와야 돼요. 바둑이가 지나가다가 공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건 서 있는 걸 건드린 거고, 공이 가고 있는데 이 툭 쳤어요. 바둑이가 이게 무슨 먹이인 줄 알고 얼른 가서 보니까 애태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휙 도망갔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는 원래 서 있던 지점에 놓지만 여기서는 움직이던 공은 발로 찼을 때 이 멍멍이가 발로 찼을 때 그냥 서 있는 공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건 벌타가 경기자에게는 벌타가 없어요. 얘는 벌타 두타, 벌타 백타 주겠습니다. 벌타 백타. 멍멍아 너는 벌타 백타야. 그 다음에 경기자는 벌타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아저씨 표정이 심상치 않죠? 예, 심상치 않아요? 주머니 손을 다 꽂고, 예, 공을 퍼팅이나 뭘 이렇게 했든지 했는데 자기 공은 아직 굴러가고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그 티샷은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빠르게 멀리 가기 때문에 가면 공이 서 있는데, 세컨샷부터는 잘못 쳐가지고 엄마야 나 잘못 쳤다 이러고 막 쫓아가면 공이 아주 굴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남이 안 보겠지 두리번 두리번 하고 발로 톡 차가지고 발로 탁 막아가지고 공이 여기 굴러가다가 섰어요. 그러면 이 경기자는 2벌타입니다. 굴러가는 공을 자기 공을 발로 막으면 2벌타입니다. 그리고 그 공은 그 멈춘 자리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자, 공이 아직 내가 이제 티샷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이 막 굴러가고 있는데, 약간 성질이 급한 분이든, 안 그러면 화장실이 급하든,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쳤어요. 네. 앞에 공 정확히 굴러가고 있는데, 딱 쳐가지고, 이 공이 굴러가는데, 이 공을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 공은 다 멈춘 자리에서, 멈춘 자리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경기자가 스트로크하는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해서 경기자의 공과 충돌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충돌한 경우 공은 정지된 위치에서 다음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2분은 2벌타. 근데 2분은 경기 앞에 했던 분은 벌타는 없는데, 만약에 재수 없이 맞아가지고 이게 오비가 됐다. 이건 오비차입니다. 엄청난 민폐죠. 엄청난 민폐죠. 네. 그래서 공이 멈춘 다음에 쳐야 됩니다. 자, 이 공은 두 개 다 멈춘 자리에서 플레이를 그대로 진행하는데 오비가 난 경우는 오비 처리를 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공이 움직이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공이 이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두 개의 경우의 규정을 다 위반하면 모두 2벌타입니다. 2벌타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공이 움직인 경우와 움직이지 않는 경우, 또 막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